역시나 대프리카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더위가 대단합니다. 어제 경주의 낮 기온이 35.2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낮 최고 기온 1위부터 5위까지를 모두 대구 경북 지역이 차지했는데요.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오늘 대부분 35도까지 오르겠고, 자외선 지수와 불쾌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숨쉴틈 없는 강력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온열 질환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서부 지역 김천과 성주 고령 35도까지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봉화와 영주, 안동은 33도로 예상됩니다. 청소기 낮 기온은 33도, 포항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으면서 더위가 한층 더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